내가 왜 경을 따로 불렀는지 아시오? 예, 짐작하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설명해 보시오. 경은 황후의 손을 잡고 조정을 더럽혔소. 온갖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까지 모두 동원하였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이오? 내가 아는 경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소. 어서 말해 보시오. 황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옵니다. 황제도 사람이옵니다. 그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너무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옵니다. 호족의 견제가 사라지면 황제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백성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그저 성군이시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걸 막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그 목표가 너무도 절실하여 온갖 비열한 수단마저 모두 동원하여 싸웁니다. 허나 그마저도 실패하여 싸웁니다. 대하, 죽이시옵소서. 살려두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폐하의 앞길을 막을 것이옵니다. 그만 나가보시오. 폐하! 경을 계속 내 곁에 두겠소. 허니 앞으로도 날 끝없이 질책하고 견제하시오. 그리하여 꼭 날 성군으로 만들어주시오. 단 이제부턴 정도만을 걸으시오. 그게 경에게 어울리는 길이오.